20분 동안 플로어의 계신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운영 요원께서는 질문자로 지정되신 분께 무선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분들께서는 성함과 소속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거 다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뭐 물론 굳이 밝히지 않으시겠다면 그냥 뭐 예 안 밝히셔도 됩니다만 이왕이면 좀 지금 나왔던 어떤 주제가 좀 현재 제도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분 먼저 질문을 해주실까요? 정릉 사등에 사는 오진석이라고 합니다. 이제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뭐 저는 자세히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주민 자치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이제 오래전부터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그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이게 피부로 느끼는 거의 없거든요. 살면서 뭐가 주민자치를 하는 건지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있긴 있는데 그것도 뭐 제대로 돌아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그게 그 또 마을 기업도 있더라고요. 또 마을 기업도 있고 마을 기획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은지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근데 그거를 아까도 이제 그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능력이 있으면 이제 계세요. 계시는데 거기 참여를 안 할 뿐이지. 근데 그걸 어떻게 그거를 이제 주민들이 못한다 이렇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자를 필요는 없으시고요. 할 수 있으신 분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중요한 건데 저는 그 초창기 시작했을 때 몰랐다 막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이게 하는지도 몰랐고 그거를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더 주민자치를 하면 주민 모두가 모든 분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 같이 그 활동을 하고 같이 거기에서 이익을 보고 공유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보면 어떻게 듣는 걸로 풍문이지만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거기 있는 그 참여하는 것만 이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서울시에서 지금 진행하는 그 마을 이런 주민자치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하셔가지고 좀 더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아이디어도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드시고요. 그리고 주민자치라는 게 이제 주민 현황이 또 있거든요. 지역에 문제점들이 있는데 저게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작년부터 했어요. 했는데 뭐 서울시에 아무리 얘기해도 뭐 이렇게 그 개선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건 서울시의 주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주민들이 받아라. 주민들은 그걸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뭐 정릉 차고지 문제 같은 경우도 저희는 차고지를 빼달라. 그러니까 왜 이 기준이 이제 그 차고지라는 게 저희 그쪽으로 들어온 차가 아니에요. 버스가 다른 지역에 가는 버스들인데 굳이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서 저기 주민들이 그 받아들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주민 자치의 범위를 넓힌다면 그런 것 다 포함된다고 봐요 저는요. 근데 그런 거를 주민자치라 해서 이렇게 뭐 조그만 것도 시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큰 사업도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은 귀담아 듣고 왜 그게 주민들이 요구하는지 좀 이렇게 가슴을 따뜻하게 안아야 되는데 저는 그걸 하면서 전혀 그걸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벽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벽. 그러면은 정부나 이 서울시나 지방정부가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은 따뜻하게 안고 진짜 이게 필요하다면은 받아들이고 그래야 이게 민주주의고 지방자치고 주민자치지 그게 뭐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낀다 그러면은 그거는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주민자치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저기 사시는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이렇게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데 50명이라는 숫자를 일단 물론 초창 시작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 50명이라는 숫자가 그 한 명 한 명의 뭐 한 지인들 통해서 이렇게 퍼져나가면 괜찞은데 그냥 이렇게 딱 갇혀있는 그런 섬처럼 느껴지니까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좀 참작하셔가지고 좀 그 기획단계부터 좀 다시 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예. 아마 지금 정릉 사동은 주민자치회가 지금은 이제 실행이 직접 지금 실행되는 단계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아마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서 가졌던 여러 가지 것들 아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때는 좀 더 실효성이 있고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떤 변화를
좀 가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한 그거 먼저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마도 이 정릉 차고지 문제 같은 주민자치회로 담기 어려운 사업들을 그럼 앞으로 어떻게 담아낼 수 있게끔 할 것이냐도 이제 그런 고민들이 이제 여기 이 질문에 담겨지신 것 같은데요. 어떤 분께서 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너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게 지금의 주민자치회는 그 제가 아까 주민자치는 자기 결정권이라고 얘기했지만 제도적으로 그런 모든 것이 보장되고 있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정책이 주민자치 활동의 모든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킨다는 게 주민들에게 권한을 주고 권한을 부여받고 권한에 따라 역량을 강화하고 더 큰 권한을 부여받고 라고 할 때 딱 걸리는 부분이 있죠. 주민들이 역량이 커졌는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권한을 더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그 행정공무원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 주민자치 그래 좋아.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거잖아. 니들끼리 결정하고 니들끼리 하면 되잖아. 근데 왜 우리한테 뭐 달라 그래?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정말 주민자치에 대한 오해죠. 왜냐하면 공무원분들이 월급 받고 예산 써가면서 하는 이런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민들도 여기 참여해서 뭐 하는 것도 다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누구는 월급 받고 예산 써가면서 일하고 누구는 손가락 빨면서 일해야 되죠?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산이라는 게 지원되는 게 맞는 거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량이 커졌는데 권한을 요만큼밖에 우리는 역량이 이만큼 정도 컸는데 권한을 요만큼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참여할 필요를 못 느끼잖아요. 참여해봤자 변화되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주민들은 당연히 거기에 자기 우리들이 역량이 커진 만큼 더 많은 권한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사회적 영향력을 기른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영향력인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저는 그런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에 뭐 직접 민주의 메카라고 하는 스위스 사례 많이 얘기하잖아요. 스위스도 직접 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 간접 민주주의를 토대로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굉장히 넓혀놓은 사회인데 거기는 그렇게 해요. 예를 들면 도로 하나 크게 그러니까 성북구 단위로 보면 성북구에서 한 1억 이상의 신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주민 투표를 거쳐야 되고 이런 게 제도화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냥 그렇게 됐을까요? 그게 아니라 스위스라는 나라는 어느 시민들의 그 어떨까 그 합습 역사 합스부르크 왕가에 대한 저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국가이다 보니까 시민들의 힘이 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그게 안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주민 자체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아까 전 예 질문 예 마이크 좀 요 앞에 전달해 주시겠어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찬가지로 정릉 사동에 살고 있는 윤미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 앞에 세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 중에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 뭐냐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가를 해보시고 활동해보신 경력이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저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총무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의 문제점을 지금 이제 제가 3년 차예요. 만 2년이 지나서 이제 한 번 임기가 지났는데 정말 많은 문제를 몸으로 느끼고 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정말 누구한테라도 다 이제 부르짖고 싶을 만큼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을 느끼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저도 이제 2년이 지나니까 기득권에 물들어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1년 차 그러니까 처음 작년 2017년 4월 5월 달 이때 처음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들어갔는데 그때는 정말 너무 그 주민자치위원회 모습이 충격적이어서 이틀 동안 처음 이제 회의에 간 이후에 이틀 동안 두통에 시달릴 정도로 너무나 그 모습이 충격적이었고 이런 회의들이 어디에 세상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완전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집단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회의를 2년 동안 다니면서 그들과 친해졌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들과 친밀해진 거예요. 인간관계를 맺기 시작하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는 이해가 되고
어느 정도 저도 그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유착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어느 한 부분은 옹호하는 입장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와서 이 성토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행동을 해보셨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본인들이 그만큼 겪어보셨는지, 그리고 정말 그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은 정말 나쁜 집단인지. 저도 처음에는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주 굉장히 분노하는 지점이 많았는데, 지금도 역시 분노하는 지점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인간적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득권을 놓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인간적이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제가 솔직히 저도 이 포준조례라는 걸 아직 못 봤어요.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읽고 왔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그 표준조례를 봤으면 좀 더 심도 있는 질문을 했을 텐데 그건 모르겠고, 주면 이제 떠돌아다니는 소문에 의하면 서울시에서는 50명을 무조건 추첨으로 해서 새로운 구성을 해라라고 했다고 하는데, 성북구에서만 유독히 25명은 기존 자치위원으로 들어가고 25명만 추가로 지원한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25명을 뭐 추첨한다라는 이제 얘기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성북구의 입장과 서울시의 입장이 왜 이렇게 다르고, 그거를 뭐 구의회에서 조례를 바꿨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건으로 내건 것이, 그럼 우리는 그냥 기득권으로 들어가는 대신에 1회만 연임하겠다 했대요. 제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몸담고 있어서 주변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에 최근에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나온 얘기는 또 너무 충격적입니다. 뭐냐면 그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현재 위원들이 너무 불합리하다. 앞으로 자치회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2회 연임을 해서 4년을 할 수 있는데 일반 주민,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은 1회밖에 못해, 2년밖에 못해. 너무 불공평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 의원들에게 요구를 해서 우리도 2회 연임, 그러니까 2회 두 번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꿔달라라고 요구하겠다는 얘기가 성북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협의회에서 논의가 됐던 사안인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그런 것들이 정말 논의되고 있는지, 정말 이게 뜬 소문인지, 정말 논의되고 있었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이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악용되고, 정말 이 조례라는 것이 그렇게 종이장에 불과하지, 그게 뭐 어디, 뭐 무슨 권위가 있는 그게 법입니까? 그런 식으로 뭐 위원장이라는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식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는데,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것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비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말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거기에는 아주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조례 같은 경우를 좀 따지고 싶어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을 위원 활동을 안 하고 계시면서 막 1년 동안 안 나오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주민, 아까 말씀드렸죠? 서로 친해졌기 때문에 이 사람 해촉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 해촉을 시킨다 그러면 누가 가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당신 이제 그만 나오세요.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미루는 거예요. 위원장도 못해, 동장도 못해, 누구도 못해, 아무도 못하면서 그 사람은 그냥 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이라는 이름만 걸고서 그냥 1년 동안 안 나오고, 그러면 다른 참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 조례 명시가 정확하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 해촉시키는 방법, 뭐 임원 연임시키는 방법, 아무것도 조례에 명확하게 돼 있는 것도 없고, 현장에서는 좌충우돌,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그냥 하는 현실이거든요. 네. 그런 문제점이 아주 많다는 것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네, 일단 주민자치위원회 경험이 있으신지에 대한 질문. 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민자치, 그러니까 성북구 주민자치회 조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주민자치위원들이 계속 연임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어떤 분이 좀 답변을. 예, 그 조례 그 연임하는 방식이요. 약간 애매하게 표현이 돼 있는데요. 저는 아까 성북구 조례가 좋은 점 중에 하나로 세부적인 거지만 그것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10조 2항에 표현된 걸 그대로 고지고대로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항상 연임에 대해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연임은요, 한번 주민자치위원이 됐잖아요. 임기가 끝났잖아요. 또 하실 마음이 있으면 응, 그럼 그냥 또 하는 기회 연임이 아니죠. 여러분들 대통령 연임제, 연임 가능, 우리나라 없지만 미국 대통령 연임할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하고 싶다고 한 번 더 시켜주는 거 아니잖아요.
또 선거를 거치자 단지 선거에 나올 권한, 자격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임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또 하고 싶으라고 되는 게 아니라 한번 하고 임기가 끝나면 다 해촉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 모집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이 또 주어질 수 있는 게 연임이고 이 형법구 조례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문자 자꾸대로 보면은 저는 보면서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연임에 대해서. 그냥 자동 연임되는 게 아니라 다시 공개 모집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딴 데서는 그런 걸 못 봤는데 성북구에서 그걸 보고 제가 성북구 이 조례 재미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거는 해석을 하기 나름 다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불명확하면 저 연임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 돼요. 연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요. 위원회나 이런 데서 그런 식으로 운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연임이라고 생각하지만 연임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연임은 한 번 더 신청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자동적으로 승계되는 게 연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그 문제는 저 해결이 된다고 보고요. 실제로 지금 딴 지역이 서울 외에 딴 지역도 그런 데가 많으니까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이 주민자치에 전환되는 것과 관련돼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한 가지 입장은 이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잘해왔는데 저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도적으로 한계가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한 면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거기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일한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 아까 말한 대로 폐쇄적인 거예요. 개방적이지 못해요. 그게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한 축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열심히 해왔는데 뭘 우리들한테 돈하고 권한을 주면 우리가 더 잘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안 주고 뭐 새롭게 만들려고 해. 이런 문제 제기 있는 분들이 계시고 한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은 이 기회에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그대로 승계돼서 우리가 보다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으니 그 기회로 잘 활용하자. 이런 크게 두 가지 입장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회에 대한 입적 관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뭔 얘기하려다 얘기가 연임은 뭐 그런 거고 그래서 보통 절충을 그렇게 하는 지역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타구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제가 다니는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어떻게 타협하냐면 너한테는 몇 년의 임기를 보장해 줄게. 자동적으로 승인되게. 대신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 사람 전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 완전히 끝날 때 되면 전혀 새롭게 구성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타협을 하는 경우 제가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딴 데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반격이 굉장히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경우가 많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임에 대한 조항을 분명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해봤냐고요? 저는 한 20년 동안 굉장히 많이 주민자치위원들과 만나 대화를 해봤지만 한 번도 주민자치위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죠? 저는 신청은 한 적 있어요. 그렇죠. 좀 내부의 시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당연하죠. 제가 내부의 시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대전 주민자치위원이시잖아요. 저는 신청이 다 떨어졌어요. 저희 동네에 저희가 사는 동에 신청을 했는데 동장님이 저를 잘랐어요. 예, 아예 자른 게 아니라 아예 그 뽑질 않았어요. 예, 그래서 탈락했죠. 자치위원회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을 해보진 못했는데요. 하려고 시도는 했었다. 저도 잘린 거죠 다. 아마 블랙리스트에 동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왜 그러냐면 근데 저는 저와 가장 친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민자치에 들어간 이제 아이 친구 엄마가 들어갔는데 6개월 못 버티고 나온 케이스 한번 본 적이 있고요. 가서 6개월 동안 회의 자리에서 말 한마디도 발언권 한 번도 못 갖고 있다 나온 경우 봤고 또 한 분은 삼수 세 번 해갖고 된 또 40대 엄마가 또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저도 이제 외부 관점에서 볼 때 제일 이해가 안 갔던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민들을 대표해서 뽑아놓은 사람들인데 잠깐 착각하고 있는 거죠. 주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저희 구청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우리 동네 보석찾기인가 뭐 이런 사업명을 가진 자기들 주민자치위원회 대상의 자치력 강화를 위한 특성화 사업을 하라 했더니 이 사람들이 공모를 주는 거죠. 동네 주민들한테. 그 자기네가 또 심사를 해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 당신들이 활동하라고 준 사업을 자기들이 또 공모를 일반 주민한테 주고 심사를 해서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사업비를 지원하는 걸 바꾸는 해서 아 이렇게 가선 절대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제가 결정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대표해서 동네 주민 대표성 갖고 일을 하라고 뽑아놨더니 주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뭔가 나중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분들도 여러 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TO가 생겨도 일반 주민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동장하고 그 자기네들끼리 몇몇이서 공유해갖고 누구를 집어넣자라고 하고 집어넣기 때문에 오픈되지가 않아서 일반 주민들이 저는 근접, 아까 정보를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한 그 부분. 1년 내내 현수막 붙여놔도 지나가면서도 동주민센터 앞에 현수막 붙어있는 거 눈여겨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거를 누가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제가 요즘 또 강의 다니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동네에 무작위로 해서 추첨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뽑았을 때 우리 동네에 굉장히 그 블랙리스트 말하자면 주민 중에 민원 맨날 구청에 민원 내고 그다음에 트러블 메이커고 또라이인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이 되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분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그분한테 거꾸로 물어보죠. 누가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을 주는 거냐? 주민에게 주민이 자격을 주는 거냐? 학력을 경력을 그 동네 오래 살았다 그러면 하는 거냐? 제가 이제 거꾸로 물어보면 얘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됐을 때 잘했던 점 중에 하나는 이제 선생님은 50명에다가 기관 40% 추첨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일단 어찌됐건 어떤 방법이든 추첨제를 넣었다는 거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경기도 얘기하시는데 제가 요즘 가고 있는 화성시 얘기를 좀 안 드릴 수 없는데 거기 조례 두 가지 말씀드리면 거기는 연임 규정이 없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원하고 똑같은 거죠. 한번 하면 계속 자기가 하려면 계속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위원회 비율에 대해서 50명을 둔다 해놓고 있는데 그 안에다 어떻게 설계를 또 했냐면 기존 위원 25명을 넣기 위한 설계를 했는데 어떻게 놨냐면 기관단체 임원 1번 그 사람들은 뭐 지역위원 2번은 공동체 위원, 3번은 전문가 위원, 4번은 지역 주민 위원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단계를. 그러면 그 자격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본인들이 조례 안에 자격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1번 지역 위원은 기관 단체 학교의 임원인 사람, 두 번째 공동체 위원은 화성시의 마을 공동체 사업을 2년 이상 했거나 2회 이상 했거나 혹은 기존 주민자치 심화 교육을 받은 사람. 그 다음에 3번 전문가 위원은 교육 문화 예술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4번은 일반 주민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그 비율을 보면 50명 중에 한 위원이 50%를 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조항을 넣어놨는데 그리고 보면 25명은 그대로 데리고 가겠다는 게 그 안에 이번에 공동체 위원을 그 주민자치 심화 교육을 누가 받겠어요? 기존 위원들이 받게 하고 그걸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약간의 그런 조례상의 설계를 넣어놓은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저는 그런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선 서울시 조례나 성북구, 지금 성북구 조례는 약간 서울시 조례와 좀 다르긴 한데 저는 그래도 좀 서울시 조례가 다른 데보다는 더 어떤 개방성이나 이런 걸 좀 더 넣은 지점이 있다라는 걸 조금 차이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아, 또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네, 질문. 그럼 마이크 저 뒤에, 맨 뒤에.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도남일동에서 주민자치위원을 약 1년 동안 했었던 성골 출신입니다. 네. 아, 네, 종암동 주민이고요. 주민자치위원 활동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만 하고 안 할 거고요. 예. 네. 아까 말씀하신 연임 부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에게 그 헛된 희망을 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연임은 선거 없는 그러니까 추첨 없는 연임이 맞고요. 4년을 하고 이런 의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동 연임이고. 왜? 왜냐면 또 이게 또 방송에 나간다고 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고. 그리고 요번에 조례가 되면서, 그러니까 조례가 이제 결정되면서 기존에 이제 뭐 주민자치위원이나 직능단체 하시던 분들이, 원래는 그냥 짧게 하고 끝내는 걸로 그 저기 시범동일 때는 됐었는데 아마 이제 정식 조례로 되면서 그분들도 다 흡수하는 방향으로 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있어 보니까,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부분을 느끼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여기 계신 분들한테 질문은 딱 하나예요. 아까 그거는 그 얘기고 왜 주민이 아마추어인데 프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거를 저는 좀 여쭙고 싶고요. 왜 프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 제가 아까 그 이제 아마추어 프로 용어를 썼는데 저는 아까 이호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우리 지금 우리가 권한이 많이 없다. 그러니까 행정이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금을 내서 행정이 그 세금을 월급으로 받으면서 많은 일을 대신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계속 불평불만 혹은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모든 문제를 풀어왔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행정이 지금까지 그런 권한을 사실은 우리가 행정한테 권한을 양도한 거 아니거든요. 준 거 아니거든요. 위임한 거죠. 말하자면 우리 다 먹고 살기 바쁜데 우리가 언제 다 성북구 살림 할 거면 성북구 살림을 잘하고 있는지 의회 그러니까 견제 감시하라고 의회를 대의제 민주주의를 뽑아놓은 이유 자체는 우리가 다 바쁘기 때문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권한을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행정은 그게 마치 원래 본인들의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권한을 아까 협력이나 협업을 넘어서 협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계속 우리가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지역 안에서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인 협치를 행사하지 않으면 행정은 계속 그 권한들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에게 위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위임하지 않으려고 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제가 우리가 다 프로가 돼서 그걸 갖고 와야 된다는 그런 프로페셔널에 대한 개념이 약간 용어 선택이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러한 저는 그 권한이 예산하고 맞물려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예산을 성북구 종암동에 1억을 딱 주면서 주민들한테 종암동 주민 3만 명한테 알아서 쓰시오 딱 하고 갑자기 내려오면 그거를 쓸 수 있을까요? 저는 쓰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마을공동체 마을계획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행정에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서 우리 걸로 만들어보는 과정을 경험해보는 과정이었다 보고 있고 실질적 주민자치회가 자리 잡으려면 아까 역량이 강화돼야 된다는 부분들도 우리가 받는 그런 예산이나 권한들을 잘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그 안에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쓰고 할 수 있을까에 그게 저는 그 역량이 프로가 돼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마치 공무원들처럼 모든 걸 행정적인 문서화 뭐 이런 방식을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네. 네. 네 여기 가운데 마이크 이 질문까지만 받을게요. 또 다음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 질문까지만 받고 또 다음에 또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시간이. 네, 저도 종암동 주민이고요. 자치위원 같이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질문이 갑자기 생겼는데 아까 말씀하신 건 선 구조가 돼서 자꾸 권한이 넓어졌고 그렇게 해서 주민 자치의 모습이 점점 커지는 거다. 어디까지 규정할 수 없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아까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1억을 주면 할 수 있냐고. 근데 우리는 아직 권한이 안 키워졌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 가을부터 종암동은 주민 자치 회비가 저희한테로 내려와요. 6천만 원 정도가 주민세가 6,200만 원 정도가 내려오는데 사실 저는 마을계획단도 했고 주민자치회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연습되었다고 생각지 않아요. 여태까지 권한을 저희한테 준 적이 없어요. 권한을 준 적이 없고 서울시의 계획대로 주민들이 따라가고 있었고 쫓겨가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굉장히 성공적으로 총회도 했고 라고 하셨는데 정말 주민이 우리가 저는 근데 사실 길게 보면 이게 과정이고 몇 년 지나면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연습을 거쳐서 아까 이분 굉장히 주민자치위원을 되게 회의감이 든다고 했는데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마을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깨어서 새로운 분들하고 협치되면서 이렇게 섞여가면서 이렇게 넓혀가리라는 생각을 기대를 하고 제가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있는 건데 뜬금없이 세금을 준다 그러길래 이거는 서울시의 그냥 계획이지 우리의 계획은 아니지 않나. 아까 말했던 대로 우리가 역량이 되었으니 세금을 주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지도를 막 그려놨어요. 몇 년도까지는 어떻게 하고 몇 년도까지는 어떻게 하고 사실 마을계획단도 저희가 조금 할 만하니까 갑자기 없어졌어요. 2년차쯤 돼서 되게 재밌다 요거 조금 하면 뭔가 될 것 같아 라고 하는데 갑자기 해체 그러고 막 한 두 달 만에 주민자치위원으로 바꿔야 되니까 뭐 교육을 받으세요 뭘 하세요 일정도 엄청 막 쫓기듯이 해서 저희가 시범이 돼갖고 하고 있고 저희가 시범이 되었다고 막 행안부 가서 상도 받고 막 신문도 나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저렇게 자치를 하고 있나? 라는 실감은 저는 없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있고 그나마 하고 있는 데를 뽑아서 광고를 하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할 거니까 너네들 할 수 있지 않냐 계속 권한을 뭐 힘을 키워라 하고 하는데 정말 우리한테 힘을 키우게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시는데 서울시의 계획은 어떤지 이거 도대체 얼마 정도를 바라보시고 아니 이게 주민자치가 얼마나 길 이렇게 지나면 자리를 잡아서 원하시는 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하고 있는지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이거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이거 마치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이 질문 같은데. 예, 자 답변을 박희선 실장님께서. 근데 제가 질문해도 된다고 그랬죠. 네네네. 네, 그 이제 종암동의 주민자치회 자치위원님 두 분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는데 오해는 말아주십시오. 저 행정 아닙니다. 저도 민간이고요. 네. 예, 비겁한 예 변명을 하나 하고 사실 되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주민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연습을 하고 역량을 갖춰야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주민이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느냐라고 하면 사실 저도 쉬운 답을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러면 도대체 주민은 어느 만큼까지 해야 내가 그래도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주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더더욱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그냥 어쨌든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 일로서 부과된 저의 그냥 고민을 그냥 날 것대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우리 지역사회 안에는 행정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 주민이 있습니다. 네, 둘은 서로 공생관계죠. 그렇죠. 공생관계입니다. 물론 뭐 정치 영역도 있고 뭐 다 있지만 어쨌든 행정과 주민으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공생관계고 주민 없는 행정 없고 행정 없이 주민 내 생활이 영위되기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행정이 마음에 안 들 때가 너무 많거든요. 아까 우리 선생님 가셨는데 제가 정릉차고지 문제를 제가 올 봄에 여기 성북구에 왔다가 주민자치 설명하면서 정말 2시간 내내 욕을 먹고 갔는데요. 근데 정릉 차고지 문제가 굉장히 핫 이슈더라고요. 여기 정릉에 차고지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우리 성북구를 다니지 않는 다른 동네를 막 돌아다니던 버스가 여기 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아 정말 그러네. 그러면 주민자치를 잘하면 이런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느냐. 행정은 도대체 뭐하냐. 그래서 그때도 저는 행정이 아니고요. 이제 센터 민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그런 문제, 그럼 행정은 주민이 미워서 그러느냐? 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행정은 일단 그들도 주민이고 시민이긴 하지만 어쨌든 관료로서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또 체계와 제도와 그런 게 있겠죠. 뭐 어쨌든 거기서 잘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거기서 조금만 한 발 반발자국만 벗어나도 볼 수 있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는 행정을 우리 너무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 아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뭔가 권한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여러 제도들이 만들어졌고 주민자치 제도도 그냥 어느 날
그 경악스럽다고 하는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냥 떨어진 거 아닙니다. 수차례의 여러 흐름과 예, 뭐 그런 속에서 저는 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물론 여러 가지 한계들은 있었지만 그래서 굉장히 이제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적정에 최적화된 역할 나눔과 권한 나눔은 어떤 건지 그 모델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결정 권한을 갖기 위해서 주민들이 가져야 하는 결정권이라는 게 있고 그 결정권은 소수에게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 모두에게 공평한 것이어야 하기 위해서는 이 권한을 나누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어야 저처럼 직장인이 저는 창피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죄송해요. 예. 근데 제가 어쨌거나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저도 직장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을 언제 뽑는지를 단 한 번도 알 수가 없었어요. 지난 10여 년간. 예. 이런 직장인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고 직장인으로서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나의 권한 행사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근데 서울시는 자꾸 주민들에게 권한을 주고 뭐 참여 예산도 주고 주민세도 드리니까 이거 갖고 정말 좋은 의제 만들어서 실행도 하시고 라고 정말 이 예.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행정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문제 제기? 제가 중간 지원 조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페이스 조정을 저희는 어쨌든 주민의 입장에서 하려고 하지만 행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체계와 예, 그들만의 이 관료 시스템의 관점에서 또 예, 이런 것들이 자꾸 세팅이 되는 거죠. 근데 그들도 주민 감수성을 높이고 주민도 사실은 행정과 함께 일을 하려면 행정에 대한 이해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이 도대체 왜 행정까지 이해해야 돼? 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함께 지역사에서 공생하려면 그런 품은 우리가 내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뭐 두서없고 정리도 안 되지만 예 고민이고 지금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 늘 예 이렇게 마음의 짐처럼 늘 저희도 있어요. 근데 네 좀 빨리 정리 좀 해주세요. 네. 네네네. 네. 시간 좀 일단 그 알았습니다. 성북구의 조례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군요. 근데 연임은요, 원래 연임이라는 의미는 제가 말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 연임을 이렇게 일반적 관행적으로 우리나라만 그런 관행이 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들에서 주로 그렇게 행정이 세기 때문에 그렇게 자리 잡은 것 같은데 연임은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전 그게 불확실하다면 조례에서도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그 서울시 정책 저는 그러니까 서울시 정책이 왜 저렇게 자기들이 계획해가지고 막 내려보내는가 저도 이런 비판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런 깨달음이 왔었어요.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봤어요. 만약 내가 지금 서울시에서 저 사람 예를 박희선 씨나 뭐 그 처음 이 정책 맡는 사람들 사실 제 후배들인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좀 다르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순간 나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든 느낌은 모든 정책은 아무리 현장을 잘하는 사람이 만들어도 모든 정책은 탁상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즉 경직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걸 인정한다면 어떻게 이게 유연하게 평가되고 모니터링되고 평가되고 바뀌고 이런 시스템까지 같이 고려해야 되는데 저는 비판받아야 될 건 서울시가 왜 그렇게 자꾸 자기 멋대로만 하려고 하는가가 비판의 요지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계속 유연하게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 것들은 비판할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왜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얘기한다면 거기도 할 말은 참 많이 있을 거다. 예를 들면 네가 해봐 그럼 똑같은 짓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 제가 만든다면 저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겠어요. 1년 후에 평가하고 다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조례로 모든 걸 이렇게 세부적으로 만들기보다는 규칙 같은 거를 오히려 더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는 왜 프로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표현이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마추어 프로는 정말 적절치 않은 표현인 것 같고요. 저는 주민들이 왜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질적인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거론을 하고 이렇게 확대되고 대세가 돼가고 이렇냐 하면은 우리들은 이제 오랫동안 경험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뽑아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잘 알아서 살 거라고 기대를 오랫동안 했는데 우리는 너무나 이제 죄송합니다 구현님.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는 게 결코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일해준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 하는 걸 오랫동안 경험한 거예요. 이런 경험들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게 거버넌스 협치라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들의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의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협치의 기본 개념이고 그게 나온 이유고요. 주민자치가 강조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요즘에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드리고 어디서 이런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선생님은 무슨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한 절실함이 있으세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질문을 후배들한테 많이 했는데 저도 그 주민한테 그런 질문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저는 그냥 머리로 이게 좋은 거니까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나한테 이게 절실함이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고 저는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저한테 절실하지 않아요. 저 혼자만 따지면 여태까지 제 잘못에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뭐 좀 더 살다 죽으면 되지 뭐가 절실하겠어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애가 태어난 다음에 저의 관심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료들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게 수직적인 관계만 제 애에 대한 생각이 사실은 굉장히 커지게 된 거예요. 애가 살아갈 10년 후에 우리 사회, 20년, 30년 후에 우리 사회를 생각하면은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절실함이 저한테 있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들이 뭘 결정을 하려고 하더라도 자기가 적절하게 똑똑하게 결정을 하고 해야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량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역량을 어떻게 키울 수 있어요? 훌륭한 교수님 모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100시간 강의하면 역량이 커질까요? 여러분들이 피아노를 배울 때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의 강의를 많이 들으면 피아노 잘 칠 수 있게 되나요? 쳐봐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서울시 입장을 옹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권한이 당연히 지금 당장 주민세 6천만 원이 오잖아요. 잘 사용 못 하실 거예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해봐야 돼요. 해보고 평가해보고 우리는 이 산에 가고 싶어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우리가 엉뚱한 산을 가고 있네. 평가하면 되죠. 그리고 그럼 이 잘못 가고 있으니까 다시 이 산으로 가기 위해 궤도 진로 수정 이런 것들을 과정을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우리들의 역량이 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피아노를 쳐야지 피아노가 늘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역량은 권한을 행사해보는 경험을 계속 축적해야 돼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못 쓰겠지만 저는 그런 경험들을 축적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역량이 커질 수 있는 거고 나중에는 6천만 원이 아니라 1억, 2억도 우리가 정말 우리 지역에서 잘 쓸 수 있는 주민들의 역량이 생기는 게 아닐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금 어색하더라도 권한은 행사해 볼 수 있어야 되고 행정은 그럴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고 주민들은 그 권한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는 경험들을 축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걸 몇 년 보자 완벽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는 게 어떤 건지 저는 상상하지 안 돼요. 상상이 안 돼요. 저희들이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는 건 과정을 밟아 나가는 거예요. 조금 더 아까 말한 선순환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선순환 과정이 끝에 도달하지는 않아요. 재미가 없으셔서 그렇잖아요. 아니요, 재미가 없어서 그렇잖아요. 제가
얘기를 해도 되나요? 아,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재미가 없어서는 아니고 지금 옆에 저희 분과위원장이 왔다가 이제 갔는데 사실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면 굉장히 또 이게 너무 많은 경험 때문에 제가 울컥해가지고 못 볼 걸 보일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마을기획단도 하고 시민단체에서도 있어보고 뭐 여기 종암동에서 아이도 키워보고 다 이렇게 주민자치위원까지 계속 하는데 이거 주민으로 그러니까 제가 프로라는 말에 그 뭐 단어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주민으로 끝까지 살아남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걸 좀 이해를 하시고 하시는 말씀일까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안 하고 싶지만 제가 해야 하는 거는 또 이곳의 주민이고 저도 나름대로 뭐 말씀하신 대로 민주시민으로 좀 나는 못 되더라도 다음 생에 되든지 우리 애들이 되든지 누가 되는 쪽으로 가게 하려고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지만 참 어렵고 처절하게 버티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이 그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 처음에 중간 지원 조직이 생겼을 때 이 중간 지원 조직들이 주민이 하지 못하는 말을 행정에 가서 관에 가서 적극적으로 해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본인들의 정체성이 이제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은 걸 몇 번 보니까 사실 뭐 50명 왜 됐는지 모르겠어 이 말에. 내가 사실 니에미가 아니었다 막 이런 말로 들리니까 막 너무 저는 이제 힘든 거예요. 솔직히 마음이 뭐 그런 감정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성북이 민간으로 다시 민간 위탁으로 와야 된다고 하는데 좀 성북구 의회 회의록을 보시면 저도 주민으로서 정말 회의록 찾아보고 이런 거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되게 어려워요. 제가 뭐 중간 지원 조직으로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애새 키우면서 막 그렇게 하기 되게 어려운데 그거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왜 민간 위탁에서 직영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갈 때 사실 주민인 제 입장에서는 중간 지원 조직이나 내지는 그걸 통해서 행정이 되신 분들이 좀 더 이렇게 좀 애써 주시면 그걸 알아보는 주민도 있어요. 결국엔 그게 시스템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힘드시겠지만 그런 주민이 있다는 것도 좀 알아주시고 조금 더 하면은 될까? 오늘을 계기로 또 내년에 또 할지 한번 고민해 볼게요. 네. 예. 아까 연임 관련돼서 딱 하나 제가 또 하나 갑자기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지금 서울시 조례 저는 성북구 조례가 도봉구 조례도 그렇게 되는데 뭐냐면요 주민자치 회 위원이 2년 됐습니다. 그럼 연임하면 2년 하면 최대 4년을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번은 그 사람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서울시 조례는. 아니요. 아주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원할 자격이 없는 거라고요. 그 2년을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연임 한 번. 왜냐하면 1회 한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조례 단서 조항이. 그럼 무슨 얘기냐면 2년 하고 나면 2년까지는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럼 제가 교육감 그분들이 그러죠. 그럼 난 내 평생 주민자 지원 4년밖에 못하는 거냐? 사실 그러니까 연임과 지금 중임의 개념이 약간 들어있는데 뭐냐면 4년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다시 지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년. 아닙니다. 조례. 그러니까 2년하고 2년에 한해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지금 아까 이호쌤 얘기가 그게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하신 그 부분인데 그 해석을 1회에 한해 연임은 4년까지 하는데 어떤 사람이 6년 못하게 돼 있다 이 뜻이란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서울시는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서울시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성북구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북구도 저는 1회에 한함으로 돼 있어요. 그게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예. 아니 항상 바뀌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존에는 종암동 동선동이 시범 지역이었다가 이제 시범 조례였고 이제 본 조례로 바뀌면서 그때 바뀐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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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예. 네 아니 예. 서울시 표준 조례 때문에 네. 말씀이 자꾸 나오시는데 사실 이제 연임도 있고 중임의 개념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 투표를 하듯이 서울시는 추첨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그냥 조례에 있는 규정으로만 본다면
연임 1회 한해서 연임 가능하다. 근데 그 연임의 방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게 사실은 규정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1회 연임 가능하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임이 그냥 자동 연임인지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생겨버리게 된 거죠. 근데 말 그대로만 따지면 아까 이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임 가능하다라고 끝났을 때는 당연히 절차를 동일하게 밟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엄밀하게는 함의하는 게 맞아요. 근데 성북구와 똑같이 주민자치회를 1단계 실행했던 금천구하고 도봉구 조례는 절차를 밟지 않는다거나 교육을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 몇 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받는 사람은에 한해서 1회 연임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추첨을 하지 않고 교육만 이수했으면 그리고 본인이 원하면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서울시 조례는 1회 연임이 가능하다로만 그냥 끝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의 여지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인정. 근데 사실은 명확한 문구로만 보면 절차를 밟는 것이 맞는데 그 해석의 여지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자치구마다 그 규정을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해버리신 거예요. 성북구도 마찬가지고 도봉구도 마찬가지고 금천구도 마찬가지고 근데 금천이나 도봉은 조금 더 명확하게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걸 조례에 명시하고 있어요. 성북은 1회 한해서 연임 가능하다라고 하는 조례가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서 정확히 어떻게 개정됐는지는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지만 1회 한해서 연임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는 절차를 밟는 것이 맞습니다. 네. 구의원님 계시니까, 예. 이거는 조례에, 근데 절차를 안 밟고 그냥 우리는 본인의 동의 확인 절차만 밟고 넘어가는 것으로 우리 군은 하기로 했다. 누가?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의회가 왜 있어요? 예, 의회에서 조례를 왜 만들어요? 예, 그래서 그 조례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예, 그리고 그것이, 각 동의 주민자치 구성을 위해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사실은 예 어느 분들을 그들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거는 한번 저는 성북구 내에서 그 조례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고 적용할지에 대한 예 합의 과정들이 저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50명의 근거가 이제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충격 받으셨다고 하는데 예. 죄송하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도 지방자치 단체잖아요. 서울시도. 예. 이제 행안부의 표준 조례안에 근거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의 규정에 어떤 논리적인 어떤 뭐 이런 근거들이 사실 불분명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린 거였으니까 예 네, 너무 알겠습니다. 상처받지 마시고요 네. 위원님 네 네 그 시간이 그리고 예, 예, 예. 저 네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해서 저 정말 할 말 많습니다 네 예, 정말 많고. 다음 기회에 다음에 저를 또 안 불러주실 것 같아서 네. 저도 중간 지원 조직에 있고 우리 옆에 계신 재현 선생님도 중간 지원 조직 제 옆에 계신 이 이호 선생님은 중간 지원 조직 같은 시민사회의 어떤 협치의 제도를 만들려고 오랜 기간 활동에 하셨던 분이고 저는 서울형 주민자치의 사업이 각 동의 주민자치의 위원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사업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한 축이 중간지원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간지원조직이 갖고 있는 어떤 뭐랄까요, 협치의 어떤 위치성이나 의미들은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민자치 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이 민과 관이 협치하는 정책적인 환경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 끝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이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을 어떤 시민사회, 예, 그러면 중간지원조직이 시민사회를 올곧게 다 대변해? 라고 물으실 거예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중간지원조직은 그것에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역할을 저는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을 대표해서 혹은 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얼마나 알고 계시냐고 말씀하셨는데,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행정보다는 더 주민을 알려고 노력하는 중간지원조직이 있어야 그래도 이 정책이 조금은 더 주민의 호흡에 맞게 갈 수 있고, 중간지원조직은 정말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영하면 되는데 직영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예, 두 번 세 번 회의할 거 한 번만 회의하면 되는데 라는 어떤 효율성의 관점에서 직영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렇죠. 사업만 보면 직영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이 우리의 이 사회의 모습을 생각하면 중간지원조직이 갖고 있는 의미는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서울시가 지금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진 지 뭐 꽤 오래된 것 같지만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시민사회가 언제 어떤 행정을 정책을 결정할 때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무엇을 결정할 수 있었던 때가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예. 맞죠. 예. 그래서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부분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중간 조직이. 네. 여기 선생님 아까 해촉사유 얘기하신 것 때문에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위원들이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보면 해촉사유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1번, 2번 사망. 선거, 예를 들면 선거 중립,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을 하는 날은 그 위반이 걸린 바로 그날 당일날 해촉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익 추구 금지 위반, 그 다음에 권력 남용 금지 위반, 그 다음에 또 세 가지 또 있는데 뭐지? 아, 직무 태만으로 인한 그렇게 돼 있는 것들은 재적위원 3분의 2가 의결하면 해촉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표준조례안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진짜 그러면 주민자치회들끼리 모였을 때 해촉 진짜 그렇게 하느냐, 지금 아까 그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생각나는 부분이 뭐냐면, 주민자치회가 꾸려지면 내규, 내부의 규칙을 만드는 워크샵을 저희가 처음 하잖아요. 그럼 내규 안에 저희 지역에 있는 어떤 동은 주민자치위원이 정기회의에 2회 이상 나오지 않고 3회부터 안 나온다, 그럼 해촉할 수, 이 항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내규를 정하는 워크샵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지금 정릉사동 같은 경우 아직 주민자치회 전환이 안 됐는데 주민자치회 전환이 돼서 구성이 되면 맨 처음에 하는 일이 구성된 위원들끼리 모여서 내규를 정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런 부분을 좀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내부의 규칙을 정할 수 있어요. 표준 안은 있고요. 그 안을 동의 컨디션에 맞게 조절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